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239입니다. 최근에 이틀 연속에서 마른 당뇨, 살이 점점 빠지는 당뇨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이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당뇨인들이 쉽게 흔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 당뇨 전 단계. 에? 당뇨 전 단계라고? 예, 저는 당뇨 전 단계래요. 예, 약도 안 주시고요. 가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먹는 거 조심하래요. 라고들 듣습니다. 자, 이게 과연 사실인지. 물론 100%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전 단계라고 의심할 정도가 되면 본인도 아마 스스로 느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좀 몹시 피곤했다거나, 오줌이 조금 이상하게 한두 번탁 했다거나, 거품이 났다거나, 나도 모르게 살이 좀 약간 빠졌다거나, 왠지 모르게 내가 좀, 많이 피곤함을 느낀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이, 뭐, 괜찮아요. 아침 뭐, 공복혈당 102, 뭐, 당화혈색소 한5.8, 또는 5.9, 식후혈당 뭐, 내가 재봤을 때 뭐, 한 150, 60. 당화혈색소도 그렇지, 공복혈당도 그렇지, 식후혈당도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료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 당뇨 아니에요. 예, 당뇨 전 단계니까 조심해서 식단 관리 하세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분석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은 질문들을 해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마른 당뇨 시리즈에 이어서 당뇨 전 단계? 과연 그럴까? 에 대해서 합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봐주는 경우예요. 또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셔서 아이가 호소를 하더라도 그래, 피곤하니까 자거라. 가서 자, 쉬어. 여기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5년간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뭘 먹어도 정말 이쁠 것이고 잘 먹어도 이쁠 것이고 피곤하다고 하면 막 재워줄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이미 아이는 당뇨 단계에 접어들어서 많이 먹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또 당뇨가 와서 아이지만 놀다가 지쳐서 피곤한 것이 아니었고 췌장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라다라고 합니다. LADA, 라다 타입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굳이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1.5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5형 그게 무슨 진단 기준이 있어? 없어 그런 거! 라고 하기도 하고 라다를 갖다가 굳이 표현하자면 2형 당뇨와 1형 당뇨 사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를 라다 타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라다 타입입니다. 1.5형. 이 단계가 있었어요. 어린 손자, 손녀들이 그 단계가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10살 또는 열 서너 살 또는 일곱 여덟 살 아이가 이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D&D 찾아서 오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경우를 다 놓쳐버립니다. 아, 피곤해서 그냥 자라고 했어요. 잘 먹길래 더 줬어요. 떡을 잘 먹길 떡을 더 먹였어요. 과자도 더 주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잘 먹으니까 그렇게 애가 이제 피곤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어서 가서 자거라 라고 쉬게 하고 이 단계 이 한 6개월에서 1년 이 단계 이때가 바로 라다 타입 당뇨 1.5형 당뇨를 잡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올 때 강조하는 게 있죠? 예. 공복혈당이 102, 105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당화혈색소 5.8이래요. 아, 그러셨군요. 식후혈당 재면 한 160, 180 나와요. 가끔 250도 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검사하라는 항목을 드릴 테니까 꼭 주치의 선생님에게 상의하셔서 이 데이터를 보세요 라고 하지요. 거기에 끼는 항목이 하나가 뭐예요? 1번 인슐린 분비량입니다. 2번 C펩타이드입니다.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라다 타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그걸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건강보험 항목에 안 들어가요. 즉 환자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 내 돈으로 사비로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검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아 내가 당뇨 전 단계가 아니라 2형 당뇨가 아니라 아 1형 당뇨로 가네. 2가 아니라 1형 당뇨로 가고 있었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당뇨에 대한 적극적인 아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췌장이 망가지는 거 안 되겠구나를 자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그것을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뭘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50입니다. 저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그전에도 D&D를 먹어본 적이 있었으나 잘 먹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 뭐가 이상해. 아, 이분 직감을 했죠. 아, 여기 라다다, 라다. 1.5형이다. 그런데 이걸 믿질 않잖아요. 아니, 저기 주치의 선생님도 진단을 그렇게 안 했는데 네가 무슨 연구하는 사람이, 분석하는 사람이 네가 뭘 알아? 하지만 분석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고 하거든요.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자, 아닌 게 아니라 결과지가 나왔어요. C펩타이드가 0.89. 여러분, 자, C펩타이드가 1.1 기준에 0.89의 의미는 적어도 지금 저한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60대 중반, 70대도 건강한 분은 2.5에서 3.5입니다. 아셨죠? 나이가 들어도 2.5 또는 3, 3.5예요. 그런데 이게 1.1부터 정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1.5인데요? 제가 1.5라는 데이터를 보는 순간 가서 정확하게 이제 체크하세요. 자가 체크도 하시고 병원에 가서 체크하세요. 의사 선생님하고 가서 상의하세요. 라고 하지요. 왜? 1.5라는 얘기는 이미 췌장의 베타세포, 즉 췌장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이 되었어. 그러면 조금 약하네 가 아닙니다. 그 수치가 얼마면 1형 당뇨 주사 꽂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0.6. 0.6이면 바로 그냥 1형 당뇨 진단 나와요. 약으로는 안 되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몸이 지치고 상한 거예요. 자, 이분 0.89예요. 어때요? 이런 분 6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6개월 되지 않아서 일형 당뇨가 됩니다. 팔뚝에다 주사 10단, 20단이 꽂아야 되는 그런 일형 당뇨. 췌장의 기능이 이제 다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너무 약화되어서 당뇨약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철저히 여셔야 된다라고. 자, 이런 분들의 인슐린을 농도, 인슐린 분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형 당뇨는 말입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결과지는 호마 IR로 되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습니다. 여기가 막 5 또는 8, 11 막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분들의 인슐린 저항성 수치는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C펩타이드의 수치가 낮아지고 그런 분들 어떻게 되느냐, 공통점, 내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와요. 완전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잘 안 나와요. 인슐린 수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복혈당이 낮았어. 인슐린 수치가 낮아. 그럼 여러분 호마 IR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우 낮습니다. 2.0 미만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의료진에서 볼 때는 이분은 당뇨 환자가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C펩타이드의 수치가 이미 뚝 떨어져 있고 인슐린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데 의학적인 기본 검사에서는 이 사람 당뇨 환자가 아니에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해요. 그러다가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약화되어서 일형 당뇨가 되어버려요. 즉 우리가 쉽게 찾아내서 막을 수 있었던,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이만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단계. 호미가 아니라 이만한 가래로 막아야 되는 단계.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손자나 손녀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꼭 병원에 데리고 와서 동네 가까운 내과에 가서 혈액검사부터 한번 시켜보세요. 꼭 추천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지금 엄마가 호소를 해와서 엄마가 이 드시고 있던 도중, 특히 임신성 당뇨, 임당이었던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엄마가 임당이었던 분들이 보통 보면은 한 10년, 20년이 안 되어서 엄마가 일형 당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근데 D&D 먹고 많이 이제 좋아지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얘가 좀 이상합니다. 얘가 조금 피곤해라 하고, 아니 왜 막 이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 일단 얘 가까운 내과, 동네 내과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가서 상의하시고 혈액검사 한번 받으세요라고 제가 항상 권합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이 초등학생도 제 레이더에 걸렸어요. 이상해. 이상한데. 그래서 병원에 동네 내과에 가서 검사한 결과 C펩타이드가 0.69가 나왔습니다. 0.69. 지금 어때요? 0.6이면 바로 주사 꽂아야 돼요. 몸에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부족해요. 인슐린 맞아줘야 돼요. 10단위 맞다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맞잖아요. 10단위, 30단위, 40단위, 60단위, 100단위, 140단위. 여러분 주사는 60단위 넘어가면 총합 24시간짜리와 아침, 점심, 저녁에 맞는 주사 60단위가 넘어가면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60단위 들어가더라도 혈당 안 잡혀요.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응급실 실려가고, 저혈당 쇼크. 이게 반복돼요.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되죠. 그러니 60단위가 넘어가면 80단위, 100단위는 의미가 없어요. 찔러도 안 들어가요. 다시 튀겨나와요. 주사가 꾹 30단위 넣어봐야 다시 되튕겨나와요. 스플래싱이라고 하죠. 되튕겨나와요. 빠져나와요. 물기가 쭉 삐져나와요. 안 들어가. 자, 이렇게 일형 당뇨로 가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상한 경우, 여러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와 있으면 꼭 공복에, 아침 공복에,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먹지 말고 다음날 아침 공복에 손잡고 동네 내과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혈액검사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결과지를 받아보세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 자, 이 초등학생도 0.69. 정말 이렇게 얼마나 엄마의 가슴이 메어졌겠어요. 찢어졌겠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런 아이들이 허다해요. 지금까지 5년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호미로 막을 시기를 놓쳐버리고 가래로 막아야 되는 시기로 넘어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C펩타이드가 지금 계속 제가 이틀간 연속에 또 말씀드렸죠. C펩타이드 올라가고 올라가고 정상이 되고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왜냐? 열심히 운동하고 식탐 조절하고 D&D 먹으면서 열심히 하는 거.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D&D 빼앗고는 안 되겠죠. D&D 없이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많은 경우에 안 됐잖아요. 한번 췌장을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는 저하고 같이 오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 몇천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만 명이 되면 저희도 한번 노벨의학상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가 현대의학의 정설이고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과감하게 이것을 혁신적으로 아니다, 재생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국제당뇨학회에 나가서 초청연사로 계속 초청이 되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되었으니까, 되고 있으니까, 된 사례가 있고 대학병원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당뇨가 의심이 된다? 반드시 가서 C펩타이드 체크해 보시고 당화혈색소 체크해 보시고 인슐린 분비량 체크해 보시고 인슐린 저항성 호마 IR 체크해 보시고 꼭 필요한 비타민 D도 체크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